뉴스토크입니다.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부산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불리는데요. 먼저 지방자치의 의미와 또 지방자치의 날은 어떤 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지방자치는 이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나 예컨대요. 아주 예. 집중적인 사회였었는데 명령과 통제 지시. 근데 이제 자율성과 자주성을 좀 진작시키고자 특히 지역 주민의 삶의 어떤 현장에 맞는 그런 정치나 제도 이런 경제 이런 것을 위해서 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30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예. 사실 지방자치 날이란 날은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시행됐고요. 올해로 이제 9회째 맞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기념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제9차 헌법 개정 1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요. 그 10월 29일 날 그때 지방자치날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히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어떤 교육의 어떤 장으로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좀 짧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시행착오는 있지만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크게 지방자치는 영미식과 대륙식으로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예. 영국과 미국처럼 이제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되어 온 그런 나라란 반면에 이 프랑스나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체 자치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이제 중앙에서 위임한 사물을 예.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성격을 좀 받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영향을 받아서 단체 자치적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영미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그런 영미식의 어떤 자치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 인사권에 관련된 예. 지방 자치조직권의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지방정부를 구성할 때 지방정부가 어떤 주도적으로 이제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지방재정권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치재정권, 그런 자치행정권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입법권. 요 네 가지가 지방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자치가 발전해온 그 과정과 또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행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자율권을 지방이 이제 갖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치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봉건주의 시대 때 어떤 중앙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예.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그걸 결정을 하는 일종의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크게 부여되고요.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자주권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뭐 효율성, 민주성, 능률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행할 때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이런 어떤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좀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존의 어떤 중앙집권적인 그런 제도보다는 예. 지방자치적인 의미가 더 크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어떤 지역 경제를 좀 특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지방자치 제도가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여건과 상황과 지역의 요구에 맞는 어떤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은 보다 더 다양화된 그런 산업들이 꼽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나 지역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특성화를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다원화된 사회가 가능하겠죠. 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균형적이고 다원화된 사회를 도모하려면은 이런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어떤 행사가 자율적인 권한이 행사되는 바탕에서 이루어졌을 때 비교적 이제 다운화된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방자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지방자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균형.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한계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심각성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요, 지난 18일이죠. 인구, 지역인구 감소에 관한 어떤 어떤 고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인구 감소 지역을 고시했는데 부산만 해도 3개 지역에 해당됩니다. 부산이 동구하고 서구하고 영도구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그러니까 1조 원 규모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그 어떤 도시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예. 측면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신생아가 계속 인구가 감소해서요. 작년 2020만 해도 27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 아마 지역 지방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어떤 위험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중앙 지방의 어떤 격차 불균형이 더 심하다는 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난번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사실 경제활동 인구 20에서 44세까지 인구가 계속 지역이 좀 줄어들고요. 예. 퍼센티지로 보면은 수도권이 거의 54.5%가 살고 있는 반 이상이 경기 서울에 있는 살고 있으니까 예. 그만큼 경제력이 또 불균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 측면에서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가장 활동성이 높은 청년인데요. 청년들이 가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기 때문에 지역은 점점 힘든.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부산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예. 청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유출을 하니까 참 지역적 차원에서 특히 부산시 차원에서 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좀 내놓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여기에 또 17개 지자체 중에서도 부산이 또 가장 고령화가 빠른 도시로 꼽히기도 네, 했어서 예. 이렇게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지방 소멸의 위기라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를 예.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그 지역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도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산업적인 측면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얼마만큼 많이 좀 유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한 여건도 그렇고 다 중앙 수도권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자리도 불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또 일자리 중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경제활동 아주 다이나믹한 인구들인데 그런 인구들이 다 또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불균형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이런 어떤 기업의 지역에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 특히 예. 어떤 경제활동 인구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러서 그 지역의 경제 활동 어떤 인구로서 좀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 있어서도 기업들을 좀 지역으로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행정 절차를 원스톱 지원한다든가요, 지역 투자에서 매칭해서 배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종의 어떤 긍정적인 당근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지역과 같이 좀 매칭돼가지고 연결돼서요 상승작용이 일어나야 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하는데 데이터, 정보도요 거의 중앙으로 쏠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정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산업들도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예. 산업들이요.
그래서 근데 지역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다 쏠리면서 중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흔히 말해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미래 성장 먹거리 관련된 산업들이 싹트이가 여기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가장 필요한 거는 중앙정부가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지역으로 좀 이게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법적으로 좀 마련해 주고요. 또 지역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좀 상승작용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얻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방으로의 또 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방분권에 대한 부산 지역의 평가와 인식은 현재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지방분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 부산 시민 연대에서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서 각 분야 우리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 100명 대상으로 한번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46%가 지방분권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고 응답했고요. 그리고 이제 62%가 전반적으로 분권 수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응답자들인데 이 다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자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아주 낮군요. 네, 아주 너무 큰 59% 차이죠. 예. 59% 포인트인데 이런 차이를 나타내면서 아 역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 이 제도화가 아직 좀 뿌리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분야 중에서 하나가 특히 자치 재정이다. 이런 부분이 좀 맞습니다. 지방 어떤 재정의 어떤 자주도가 너무 낮아요. 예. 재정 자립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고요. 이외에도 뭐 정책 추진의 자율성도 낮다. 그리고 자치 입법권도 좀 취약하다라고 보고요. 이처럼 지방 분권의 장애 요인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중앙 정부 특히 관료들의 기득권. 그러니까 예. 권한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라든가요. 그 조직권이라든가 인사권 이런 것들을 거의 지금 웬만하면 자기네들 계속 지고 있으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흔히 말하는 끝발이 있기 때문에 예. 줄 서기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요인으로 지적됐고요. 그리고 특히 균형 발전이 낮은 분야가 지역 산업이 취약한 것으로 무려 이제 응답자의 44.7%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실현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냐 했더니 대다수 전문가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그동안 이제 좀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들이죠. 그리고 뭐 신공항 건설이다, 그 대형 사업 유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공공기관 이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에서도 지적됐듯이 부울경 메가시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일정 규모로 어느 정도 형성해가지고 뭐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어떤 규모 경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봤을 때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경남 지역이 같이 어떤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앞에서 문제점 제기했던 그런 역량 강화를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또 네. 이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좀 문제가 해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치단체가 집행부 역할을 했다면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자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되려면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 이 위상과 역할 역시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꼭 이렇게 비유하자면 좀 약간 어떤 약간 그 거슬려 들릴 수 있겠지만은 중앙 정부의 국회하고요, 지방 정부 의회하고 난형 난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좀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자극을 주면 좋은데 좀 둘 다 같이 좀 발달해야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 자질이 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출장 관련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좀 약간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고 뭐 등등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떤 지방의회를 담당하는 그 의원들을 좀 주민들이 좀 잘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교훈을 좀 가져다 주고요. 예. 뭐 도덕적, 윤리적, 규범적인 그러니까 정치 철학, 어떤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균형과 발전을 이루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전문성인데요. 예.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 보좌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검색하고 어떤 뭐 원하면 언제든지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만큼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역량과 자질을 갖춰서 지방 정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의 수요를 좀 반영해 가지고 올바른 어떤 지방 의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남이가 뭐 우리끼리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 이제는 지방 의회도 역량과 자질을 갖춰야지만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의원들이 소명의식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 의원들한테 달렸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좀 더 아주 청렴하고 좀 더 아주 어떤 전문성을 예. 스킬도 좀 갖추고 이렇게 해서 좀 뭐 아 지방이 이제 지방 전체에 있어서도 어떤 자질과 역량을 같이 갖췄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아마도 이제 필요한 조건이 갖췄다고 좀 생각됩니다. 네. 주민들을 아무래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관련 역량 강화와 또 이제 건강한 감시와 또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관련 기관들의 또 의식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치 분권과 관련된 정부의 성과를 돌아보면 기대를 했던 만큼 아무래도 실망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이제 앞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 유사한 맥락이라서 앞에서 못다한 걸 좀 같이 말씀드리면 예. 사실 지방의회에서 이제 긍정적인 점도 있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떤 최초의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해가지고요. 지방 공공기관 임원들이 보통 직원들에 비해서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이런 걸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딩풍 뭐 그 예방 조례도 전국 최초로 부산 우리 지방의회에서 만들었고 그쵸. 케이블 TV 지원 조례라든가 또 블록체인 그런 기술과 산업 달성을 위한 거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래도 전국 최초로 지역 여건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이런 어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를 마치 몸의 세포처럼 우리 지방의회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지방의회가 건전하게 가야지만이 자치분권이 더 강화돼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 때 연방제 수준의 어떤 지방자치 분권을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가치와 비전이 융합해가지고 어떤 그 주어진 과제들을 잘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와 같은 사회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역할과 방향이 참 중요한데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 만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행정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